지 도련님한테 시집 가기로 마음 먹었슈. 아니 도련님 곁에 누가 있다고? 이거 다 무덕일 거야. 모두가 나를 속이고 비웃고 있었다는 거냐. 장옥을 지키려 감춰두고 있는 것이지요. 장옥의 빛을 꺼뜨릴까를 찾아드리겠습니다. 진문은 죽여서 잡아야 합니다. 세주간에 살수가 나타났대. 무덕이 몸의 원래 주인은 큰 신력을 지녔던 듯하다. 낙수야, 네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구나. 그렇게 넌 내 맘을 알아줘.